예, 첫 소식입니다. 이른 폭염에 올해 고수온이 예년보다 길어져서 양식어 피해가 역대 최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해양수산부가 새로 고시한 복구비 산정 기준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부 어종의 경우 1년 만에 복구비가 13배까지 뛰었는데요. 어민들조차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최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반도 연안 고수온 기간이 역대 가장 길었던 올해 양식장에서는 물고기 폐사가 잇따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 기준을 정해 피해 보상을 해주는데 지난해 새로 고시한 기준이 황당합니다. 2019년 고시 때 넙치 작은 고기는 보상 단가가 마리당 521원이었는데 새 기준에는 4,566원으로 8배 넘게 뛰었습니다. 강도다리는 540원에서 7,121원으로 13배나 올랐습니다. 실제 작은 고기가 현재 1,000원 안팎에서 거래된다는 점에서 복구 비용이 턱없이 많은 겁니다. 이 단가면 기르는 것보다 방치해 죽이는 게 더 이익인 셈이어서 어민들조차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그런 지역가범 저는 양화장 20몇 년 앞에 본 적이 없는데 그게 말이 안 되지. 더 황당한 것은 5에서 7cm의 작은 고기가 40cm 이상의 큰 고기보다 보상 비용이 더 많다는 겁니다. 해양수산부는 자치단체를 상대로 조사한 내용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1년에 2번에서 3번 정도 지자체로부터 실거래가를 받아요. 저희가 실거래가 조회를 했을 때 넙치랑 강도다리 가격이 그 가격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문제는 복구 비용이 국비뿐 아니라 지방비로도 나가다 보니 자치단체 부담도 커진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실제 거래하고 있는 단가에 비해서 금액 자체가 너무 상향이 되다 보니까 복구 비용 자체가 사실은 너무 많이 나가는 거죠. 경북과 부산시 등 여러 자치단체에서 해수부에 잇따라 문제를 지적했지만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며 해수부는 당장 기준 개정을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최재훈입니다.